낚싯대 접고편은 요령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늘을 뒷꽂이에 꽂아 두시고요. 낚싯대가 지금 다 마른 상태이니까 수건에 물기를 적셔주면 좋습니다. 낚싯대 한 마디를 끝까지 쭉 밀어주는 것이 하나의 요령인데요. 그래야지 이물질이 낚싯대에 묻지 않습니다. 자, 낚싯대를 접을 때는요, 끝을 잡고 이렇게 중간을 돌려주면은 그런대로 쉽게 접힙니다. 하지만 바트 위에서 핫캡으로 바로 내리치면은요, 그 낚싯대 전체의 무게가 핫캡에 전달되기 때문에 탕탕 치지 마시고 이렇게 낚싯대 중간을 잡 끝을 잡고 낚싯대 중간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낚싯대가 비교적 쉽게 들어갑니다. 장대를 펴실 때는 핫캡으로 바로 탕탕 치지 마시고요. 쭉 이래 접어 나가다가 한 5번대 정도 남았을 때는 핫캡을 이용하는 것이 낚싯대를 편리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핫캡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래 접으면은 2번대 같은 경우에는 허망하게 부러질 확률이 있으니까요. 낚싯대 1, 2번을 접을 때는 이 핫캡을 이용해서 접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를 펴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는 과정은 역시 공차 없이 꽉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시 끝과 끝을 잡고 지그시 돌려줍니다. 마디의 끝과 끝을 잡고 이렇게 지그시 돌려주면은 낚싯대의 공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대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을 잡으면은 이 공차가 돌지만은요,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낚싯대의 공차가 최소한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끝과 끝을 잡고 지그시 돌려주면은 낚싯대를 좀더 공차가 생기지 않도록 접을 때 편리하게 낚싯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돌려서 끝을 한번 돌려보면요, 한 반바퀴 정도 더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낚싯대 피고 접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